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페이지 법률행입니다. 자, 의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그 범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의사표시라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의혹한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그 점을 읽어볼까요? 자, 18페이지 상단의 1번, 법률행위에 의해가지고 2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혹하는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법률의 자유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법률행위 분류해가지고 단독행위와 계약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되고, 그러면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결국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단독행위는 뭐가 있느냐? 우측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좀 교재를 좀 먼저 볼 건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교재 보시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예요. 자, 물론 유언은 어떤 겁니까?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게 좀 기억해 주세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죠. 여기 적어 볼게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얘가 나오는데, 뭐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물론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한 물권의 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의 포기, 또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포기.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공유 지분의 포기입니다. 공유 지분이나 또는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넣어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수업에서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권법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독행위도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일단 우리가 요 소유권의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예요. 지상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이 소멸되려면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합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려면,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남에게 넘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상대방 입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 종류를 이제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판서해드린 이런 내용을 좀 암기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요. 이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서 가서 합니까? 우리가 계약법에서 볼 거란 말이죠. 자, 넘겨보시 20페이지에 지금 계약의 종류가 용어정리 차원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21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에서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의사표시가 아니라 승낙이 없는 일, 승낙이 필요 없는 법률행위인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요 의사표시,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되려면 뭘 얻어야 된다고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승낙. 자,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학습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독일에서 뮌헨시에서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때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현재가 아니라 자동차가 막 발명이 돼서 막 운행이 되기 시작한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통체증이니 이런 거 없었고, 또 무단으로 주차했다 그래서 뭐 딱지를 띄는 거 없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시에서 이렇게 공터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더니, 차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사람들이 이걸 돈을 받아요. 주차비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당연히 이해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교통체증도 없고 또 뭐 무단주차했다고 딱지 띄는 시대도 아니니까 주차비를 받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한테, 민현시한테 갑이 물어봤어요. 아니, 니들 무슨 한국의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멀쩡한 땅에다가 이렇게 금고 놓고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왜 돈을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 측에서 뭐라느냐면, 당신이 여기다 차를 주차하는 동안 우리가 당신의 차를 누가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지 감시하고 또 그 차를 완전하게 보관해 주는 대가로서 주차비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본 그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해가지고 갑의 결심을 하고 여기다 이제 차를 세웠어요. 차를 딱 세운 거죠. 세우니까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주차 요원이 오겠죠. 그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리면서, 내 차 쳐다도 보지 마라. 내 차 쳐다봐. 너 내 차 뭐 감시니 보관이 이런 거 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마라. 나 너한테 주차비 같은 거 안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 시와 요 갑 간의 주차비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여자, 이 갑은 차를 세우면서 승낙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죠. 내 차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주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시는 갑으로부터 주차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독일 최고법원에서 어떤 논리를 피냐면, 승낙을 안 했더라도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는 것과 같은 사회 정형적 행위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승낙이 없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정차한 행위, 사회정형적 행위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이론이 뭐죠?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교재 하단에 나와 있는데 우리 법원, 우리 대법원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 대법원 이런 시각인 거죠.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는 이 행위가 이미 뭐죠? 승낙이라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계약법에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거 공부했거든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라고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승낙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이론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죠. 자, 승낙이 없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사회 정형적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론을 우리가 사실적 계약관계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정형적 행위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승낙이고 우리 대법원은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준법률행위 각종 체과 거절은 의사의 통로로 준법률행위니까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2페이지 오시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는 여기서는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물권법 가서 봤을 때는 좀 별거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채권행위,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요 중에는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확 들어오시죠? 자, 채권행위는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 측에서 뭐가 발생하죠?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하면 좀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머리가 안 오르니까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인데 채권행위는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는데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고 우리가 23페이지에 좀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 심화학습이니까 그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죠. 따라서 의무부담행위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계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죠. 그러면 요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뭐예요? 물권행위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준물권행위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채권을 갖게 됐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죠? 채권 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럼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채권이 변동됐죠? 채권 이외의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거니까 이러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인 거죠? 준 물권 행위인 거예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요?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팔겠다고 계약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니까. 다만 처분권 없는 자, 타인 소유물에 관한 처분 행위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A 부동산이 병의 소유예요. 근데 집 것도 아닌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으로부터 사서라도 넘겨줘야 돼.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관한 채권행위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처분권이 없더라도 채권행위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갑이 병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지 것도 아닌데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다는 말을, 아,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삼천포인 거예요. 남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에 관한 처분 행위는 뭐죠?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데, 물론 나중에 병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추인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겠죠. 자, 23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판례가 있어요. 자, 2번 판례 읽어볼게요. 보세요. 2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아,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니까 처분했으니까 유효했구나.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권행위, 처분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해서 볼게요. 권리자는 후에 이를 알고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처분의 효력을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자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도 무방하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추인함으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은 이 처분 행위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건데 권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효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 채권 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소유물에 관한 처분 행위 물권 행위는 뭐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갑이 병의 것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다면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지만, 만약에 갑이 지 것도 아닌데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처분 행위까지 해줬다면 그 처분 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물론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는 있지만, 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인데, 우리 민법은 없다. 우리 민법은 다 불요식행위다. 재산적 출연행 유무에 따라서 나누죠.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이건 우리가 기본 관계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안 일어나는 것이 비출연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요처럼 재산의 변동이 없는 것도
비출연행위지만 소유권의 포기처럼 재산의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유상행위, 무상행위 큰 의미 없고요. 아, 큰 의미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 쌍무계약 여기서는 큰 의미 없죠.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봐야 돼.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유인행위, 무인행위도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그죠? 일단은 물권법에서 보면 되니까 생전행위, 사유행위, 그 다음에 25페이지 신탁행위까지는 큰 의미 없고 뒤에서 볼 것들이니까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페이지의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 먼저 정리를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드린 건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이제는 외우셔야 돼. 첫째,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죠. 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 관련해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예요? 유물계약이라는 개념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립요건 하면 유물계약. 유물계약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성립요건이 떠올라야 돼요. 과거의 시험에 참 잘 나왔었는데 나오게 되면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서 틀린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게요. 자, 그럼 유물계약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계약금이 뭐 해야 돼요?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금 계약 성립하려면.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이죠. 보증금 계약도 뭐예요? 유물계약이므로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보증금이 뭐 돼야 됩니까? 지급돼야 된다. 대물변제, 이것도 유물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는 이유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재산권이 이전돼야 되죠. 현상광고, 요물계약, 이거 참 시험에 잘 나오죠. 현상광고, 요물계약. 다시 말하면 현상광고가 성립되려면 내가 네가 현상 광고에 낸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 되니까 현상광고도 뭐가 되는 거죠? 요물계약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물계약하면 성립요건, 성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돼요. 자, 이제 유효요건입니다. 아, 일단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권리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고, 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니까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요. 행위 능력을 우리가 행위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죠.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이고 우리가 일반적 유효요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그렇죠? 자, 이 적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죠? 단속 규정 두 가지 꼭 기억이 되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오늘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유동적 무효라는 건 뭐였어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러면 그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들은 다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 하면 뭐가 팍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팍 떠오르는 것처럼 유효요건 하면 뭐가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팍 떠올라야 돼.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한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 거죠. 자, 무권대행입니다. 무권대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권대행위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무권대행위에 대한 추인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자, 정지조건이요. 자, 정지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효인 거죠. 다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정지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 거죠. 시기부 법률행위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다음 달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라고 계약했어요. 그죠? 그러면 5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5월 1일은 시기죠. 근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4월 1일. 자, 그러면 오늘 4월 지금은 뭐예요? 아직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인 거예요. 다만 5월 1일이 도래해야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였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 거죠. 자,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학교 기본재산,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의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이것도 허가를 안 받으면 뭐예요?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도 유동적 무효죠. 이것도 나올까 싶었는데 또 최근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유동적 무효고 요 네 가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나 뭐 조건의 성취나 기한으로 되나 추리는 다 뭐예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화면 안에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고 유효요건 하면 뭐가요?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고 유동적 무효에도 꼭 반드시 숙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페이지 28페이지 법률행위 목적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와 사례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심화학습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기본 이론 강의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